요즘은 기업들의 에코 마케팅이 대세다. 너도 나도 친환경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홍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져온 공병에 화장품을 리필하여 재판매하겠다는 화장품 기업, 재활용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해준다는 카페까지. 이왕 살 거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싼 값을 주고 친환경이라 써있는 물건들을 구매한다. 소비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란 환경보호를 실천할 때가 온 거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화장품 기업, 의류회사, 그리고 카페다. 리필을 내세운 화장품 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플라스틱 공병을 가져와만 리필을 해준다고 한다. 일회용 컵 대신 리유저블 컵을 제공한 카페는 자신들의 다회용 컵을 20회까지만 사용하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옷을 만든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대량의 의류 생산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물론 이들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포장재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충전기를 빼고 판매하지만 정작 개별 구매로 발생하는 포장재 사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휴대폰 회사.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 구매를 줄일 수 있도록 수돗물을 정수해주는 필터를 판매하지만 정작 필터의 재활용에 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회사 등 우리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야만 하는 기업 방향성이 일종의 트렌드화 되어버렸다. 그린워싱. 이렇게 그럴듯한 친환경적인 마케팅을 이용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 왜곡된 정보로 회사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실제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면서 친환경적이라 설명하여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이게 만든다.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보다 비싸지만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이라 포장된 물건들을 구매한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한 행동들은 환경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 오직 나와 환경뿐이다. 기업은 돈도 벌고 이미지도 챙긴다. 나중에 친환경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상관없다. 기업이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현재 그린워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린워싱도 일종의 마케팅이니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할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나라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그린워싱은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공기업에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체 없는 포장을 통해 그린워싱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내 석탄 발전 금융 제공 1위를 기록했고 한전은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석탄 발전 사업 투자 및 지원을 강행했다.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영국 정부는 스폰서 선정을 통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들을 그린워시해주었다며 비판을 받았다. 중국도 매번 넷제로를 목표라고 말하지만 매년 온실가스 생성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ESG에 기준한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ESG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KESG 지표 평가에서는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배출 기업이 평가 점수 1위에 올라 논란이 됐다. 현재는 지표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을 구매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심각해지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향한 경종을 들었고 그래서 변화하려는 거다. 개인이 달에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은 월 635kg 정도다. 1년으로 치면 7,620kg이다. 그러나 국내 탄소 배출 1위 기업의 배출량은 81,481톤이다. 소비자가 플라스틱 음료병에 지저분하게 남아 붙어있는 비닐 라벨지를 뜯어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라벨지 없는 음료병을 개발하는 것,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친환경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